블박차는 스카이, 그러니까 사다리차예요. 사다리차, 3.5톤 사다리차입니다. 스카이는 다른 트럭에 비해서 빨리 달리지는 못하나 봐요. 그런데요, 이거 뭐야? 덤프에서 뭘 이렇게 매달려 있네? 저 뭐죠? 뭐 같아요, 여러분들? 덤프에 뭐가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에 매달려 있었대요.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뚝 떨어져서 질질질 끌고 가더래요. 아시는 분 계세요? 예, 바, 무슨 바? 이거 깔깔이바라고 그러던데, 깔깔이바? 덤프트럭에 깔깔이바가 저게 쭉 늘어져갖고 끌고 가요. 저 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,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, 난 차가 좀 빨리 못 가겠어요. 신호라도 걸리면 좋은데, 이때는 신호가 쭉쭉쭉 계속 빠지는 거야. 아니, 신호가 쭉쭉 다 빠져. 내 옆으로 좀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, 옆에 다른 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, 다른 차, 저 가서 내가 얘기하는지만, 넌 다른 차는 모를 텐데, 옆에 차가 오지. 이런, 내가 저차 바로 뒤로 가야 될 텐데, 저 가서 좀 빵빵해주고 싶은데, 계속해서 덤프가 나보다 더 빨라. 어떻게 해야 돼? 아이고, 어떡한데, 어떡한데? 옆에 있는 차가 다행히 빠진다. 길다, 길어. 기네! 와! 거진 한 10m 가까이 되네. 자, 이거를, 쇳덩어리까지 있어, 쇳덩어리까지. 이야, 예. 예. 덤프트럭 운전자는 모르는데요, 지금도. 예. 빵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, 에휴, 내가 하지, 뭐, 내가. 조차가 옆으로 빠져주는 게 다행이에요. 저 길이가 얼마네요? 여기, 요 차보다 더 길잖아요. 그죠? 그럼 요 차가 5m, 여기 공간 또한 3m, 요거. 여기서 하면은 뭐한 15m 넘고요. 여기 나오는데 한 10m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. 이거, 아유, 뭐, 저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되지. 저게 뭐 어때서. 근데 이거 위험해요. 여기 요 쇳덩어리까지 다 달려있잖아요. 왜 위험할까요, 여러분들? 네? 여러분들, 왜 위험할까요?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안 보였죠? 이거 한 10m 가까이 돼요. 제가 볼 때는요, 오토바이가 위험할 것 같아요. 오토바이가 가서 뭣도 모르고 앞에 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저 차로방에서 나가려고 여기 딱 지날 때펑 출발하면. 그지? 아니, 그렇잖아. 오토바이가 그냥 차만 보지, 여기 밑에 있는 거, 밑에 바닥을 안 보면 모를 수도 있잖아. 오토바이 여기에서 딱 이제 여기 딱 해서 바퀴가 딱 걸려 있어. 여기 걸려 있고, 그리고서 여기서 차가 안올때 여기 들어가려고 딱 보는데, 그때 갑자기 벽 출발하면 발라당할 거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? 아니, 저게, 그리고 저 무진장 커. 자, 봐. 이렇게 돼 있는데, 요런 데 딱, 여기 또 가서 오토바이가 뭣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이게 바퀴에 걸릴 수도 있고, 바퀴에 걸려 있는데 이게 쭉 출발하면은 오토바이 끌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. 아니, 요게요, 요기 요 무슨 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. 요런 게 자칫 잘못해갖고 오토바이 바퀴에 감기면은,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? 예. 요쇠 때문에, 쇠 때문에. 참, 저게 덤프트럭 뒤에 있는 깔깔이 바랍니다. 깔깔이 바.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. 덤프트럭 깔깔이바 여러분들 깔깔이, 네, 갈갈이, 갈갈이가 아니라 깔깔이바 한번 더 챙겨 보십시오. 저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토바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 여기서 오토바이가 차사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, 배피디. 차사에서 오고 그리고 다른 차 있나 없나 보고 바닥은 생각 안 하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는데 뭔가 바퀴에 좀 살짝 요게 요 클릭 같은 거 요게 살짝 껴 있는데 이 차는 마치 신호 받고서 딱 출발하면은 그럼 오토바이 딸려갈 거 아니겠어요? 전 이거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오토바이 진짜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아, 멋지십니다. 딱 차에서 내려갖고 이럴 때 빵빵이 아니라 아유 저 내가 직접 어차피 신호 바뀌어서 갈라면 시간이 있어 딱 내리셔갖고 자 으쌰 예
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까 처음에 수육 던질 때 우리 배 PD가 박수 치더라고요. 여러분도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아이고, 감사합니다.